하지만 고럽도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려면 이곳을 꼭 들러야 한다는데요. 시머리 언덕의 박쥐에 텐트 치러 갑니다. 도착하는 순간 일상의 모든 스트레스를 단번에 날려준다는 개머리 언덕. 하지만 천국으로 가는 지옥문이라는 애칭이 붙을 만큼 가파른 언덕길을 지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시원해. 최종 목적지인 개머리 언덕에 오르기도 전에 절경이 펼쳐지고 드넓은 푸른 초원과 옥빛 바다는 고되고 힘들었던 시간을 금세 잊게 해줍니다. 나만의 별장. 오늘은 여기가 더 내 거인 느낌. 궂은 날씨에 고마움도 생깁니다. 날씨가 좋았더라면 파란 하늘과 초록초록한 섬이 눈앞에 있었을 텐데 그 대신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올 순 없었겠죠. 내딛는 걸음마다 여름 향기가 가득 느껴지는 섬 구럽도. 와, 예쁘다. 진짜 예쁘다. 탁 트인 광경이 그림같이 펼쳐지는 개머리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특이하네요. 초록빛으로 물든 초원에 시원한 바닷바람까지. 이곳에선 살아 숨쉬는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호텔 안 부럽네요. 맛이 콩닥콩닥하고 그게 이게 설레어서 그런 건지 힘들어서 그런 건지 흔히 안 가. 게다가 깜짝 만남까지 준비돼 있는데요. 사슴이다. 사슴 드디어 응? 봤어. 사슴 어디 있어요? 어디요? 저기 있어요. 야, 이 언덕에서? 고럽도에서는 섬 전체를 터전삼아 자유롭게 뛰노는 야생 사슴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때묻지 않은 자연의 순수함을 닮아서인지 낯선 이들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경하나 봐. 니네 뭐 먹니? 사슴과 함께하는 여행 어때요? 뭐랄까? 자연과 하나 된 느낌? 너무너무. 고럽도에서의 꿈같은 시간이 무르익어 가고 이번엔 나만의 쉼터를 만들 차례. 침낭, 매트. 더불어 구럽도 여행에서 꼭 챙겨야 하는 게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여기는 전기가 안 되니까 이거는 여기 샤워 타월. 이걸로 이렇게 한번 닦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물 다, 집에서 담아왔어요. 다 준비해. 저희가 자연에서 이게 하루 빌려서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더럽히지 않고 왔다 간 흔적이 없이 그렇게 하고서 쉬고 또 그대로 놓고 가야지. 너무 중요하죠. 백패킹 고수들답게 자신만의 멋진 보금자리를 뚝딱 만드는데요. 푹신푹신하게. 우리의 별장. 이 맛에 오는 거죠. 그 무렵 다른 한쪽에서는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뭘까요? 바닷바람 타고 온 맛있는 냄새의 정체는 다름 아닌 라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슴들도 오겠는데요. 평범한 메뉴라고 생각하면 오산. 보기엔 똑같아도 고럽도 바람 한 스푼, 풍경 두 스푼이 들어간 최고의 만찬이라고 합니다.